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혹시 공무원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공무원 시험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야 내가 원하는 시기에, 대부분은 1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뛰어드시는 것 같은데, 원하는 시기에 합격이 가능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평균 합격하는 기간이 1.5,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년 합격 또는 6개월 합격 또는 뭐 8개월, 9개월 합격도 가능한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일들이 그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살아왔던 나의 행동 패턴들이 공부에 좀 단련을 시키는 그런 패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빠른 합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또는 내가 요구하는 직렬이 많은 점수를 요하지는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집중적으로 취약한 부분에만 좀 집중 공략을 했으면은 이제 과락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좀 합격이 가능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영어도 일단 베이스가 없고 전공 과목도 베이스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는 1년 반 또는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7월달이 이제 공무원 시장의 그 시작은 7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7월입니다. 왜냐면 그 4월에 국가직 시험이 있고, 그 다음 국가직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또 6월에 치러질 지방직 시험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월에 지방직 시험이 끝나는 그 시기, 끝나고 나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새로운 뭐 학기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4월 또는 내년 6월을 바라보고 달리게 되는 거죠. 노베이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된 힘이 있다가 아니라 완전 노베이스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내가 뭐 지금이다. 근데 내년에 시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시작하기 가장 시기적절한 그 달은 3월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영어에 다른 과목은 하지 않고 오롯이 영어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개월을 막 쏟아부었는데 성적이 목표치의 성적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월, 4월 두 달을 투자를 했죠. 그러면 5월, 6월에는 영어에 한국사, 국어 세 개를 돌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전공 과목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3월, 4월을 쏟아부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원하는 성적이란 저는 80을 목표로 달려라.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자,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3, 4, 5, 6까지, 6월까지 이제 영어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적게는 2개월, 많게는 4개월을 투자를 해서 못해도 80점 또는 그 이상을 한번 목표로 달려보시라 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 놓으셔야 한국어로 처리가 되는 나머지 뭐 국어랄지 아니면은 한국사랄지 전공 과목이 들어왔을 때 이걸 쳐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자, 그러면은 가장 출발하기 좋은 시점이 언제? 3월. 3월부터 3, 4, 5, 6, 4개월 동안 영어 성적을 바짝 끌어올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목표로 달려주셔야 됩니다. 영어를 가장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 3월. 그럼 성적을 올렸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유지 관리인 거죠? 언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시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멈추게 되는 순간 머릿속에서 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런데요. 그런데 영어는 특히나 내 언어가 아니어서 휘발성이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성적을 올렸다. 그럼 그때부터는 유지 관리의 싸움이, 꾸준히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대만큼은 계속 정리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노출시키고 문제풀이를 끝까지 가져가주는 시기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시작은 언제다? 3월.
3월부터 4월까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를 가지고 원하는 성적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두 달을 더 추진한다. 7월달부터는 영어에 대한 힘은 빼고 나머지 과목에 대한 힘을 아주 강화시켜야 된다. 네, 그러면은 힘을 완전히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지관리,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운이 좋다면 성적이 조금씩 서서히 오를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자, 이렇게 몰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잉!